네, 65번 갈게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어쩌다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고 들쑥날쑥 하니까 너무 큰 척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것이 있는 보시면 돼요. 자, 65번의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보통 강자가 약관을 지시하고 약자가 거기다 그냥 사인뺏기 안 해요, 보통. 그럼 약관 내용을 알아요, 몰라? 모르죠. 그럼 나중에 이제 사고 나면 그때서 약관 가지고 따지면 전부 다 누구한테 불리해? 약자한테 굉장히 불리하단 말이야. 그래서 지시해서 사인하기 전에 일정한 내용을 뭐 알아? 다 설명하는 게 아니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뭐할 것?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설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인했다 하더라도 그걸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은 설명하라는 그 얘기예요. 다만 법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다만 있는 게 아니잖아, 보통. 원칙이 그렇고 예외적으로 뭐 하자는 경우도 있다. 설명하지 않아 좋다는 예외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문제 풀다 보면 자꾸 정답은 주로 뭐가 많아? 예외가 많잖아. 그러니까 문제 풀다 보면 계속 그 예외만 읽다 보니까 나중에 그 예외가 뭐가 돼 있어? 원칙이 돼 있어. 그걸 고치려면 굉장히 힘들어. 처음 들어갈 때 잘못 입력되면은 바꾸기가 굉장히 뭐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오래 하셨다 해가지고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야. 왜? 그 처음 잘못 배운 습관 때문에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치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끝까지 뭐 한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60원의 1번은 잘 보세요. 이미 뭐라고 돼 있어요?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것을 약관에 그대로 뭐 하거나 기재하거나 부여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문장이 그런 불과하다면 뭐야? 설명할 의무가 없겠다. 이 정도는 느낌이 오겠지. 자, 두 번째는 피보험 자동차 양도에 관한 뭐야? 통지 의무를 규정한 보험 약관이 있어요. 그럼 자동차 타다가 뭐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 파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뭐할 의무가 있다? 통지 의무를 규정한 약관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런 약관은 뭐 없이도 개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뭐 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좋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 4번 하나 보세요. 택배 회사와 택배 영업사 운영자 사이에 위탁 영업소 계약에서 경제 사정 변동 등으로 운송 수수료율이 적절하지 않게 될 경우 무슨 회사는 택배 회사는 당사 쌍방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영업소에 대한 운송 수수료를 뭐할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말은 위해 주는 처럼 보이지만 사실 누구한테 불리한 거야? 그 위탁 영업소 있잖아요. 그죠? 그 사실은 굉장히 불리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약관은 뭐다? 불리하기 때문에 뭐다? 무효라고 본다. 판례가 그렇습니다. 65번 2번이었고요. 자, 66번. 자, 이게 계약 교섭 단계에서 부당하게 뭐한 경우? 파기한 경우입니다. 그럼 1번 그냥 읽어보는 거야. 계약 교섭 파기로. 자, 무슨 행위가 돼서? 불법 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의 뭐야?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실내 이익 배상 범위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실내 이익 배상하고 또 별도로 뭐가 있으면 정신적 고통이 있으면 그 위자료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다. 자, 66번에서는 2번이 중요한 거예요. 일방이 정당한 뭐 없이,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가 뭐 했다면, 발생했다면, 아까 했었죠? 계약 체결상 과실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후발적 불능, 위험부담 아니에요. 이행불능 아니에요. 또, 담보책임 문제도 아닙니다. 이때 뭐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세 번째는,
배상대할 손해는 당사자 일방이 신의에 반해서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교섭을 마음으로써 파악이 함으로써 계약 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 인과 관계에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다고 믿었던 것에 입었던 뭐다? 손해. 이게 뭐죠? 신뢰 이익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행 착수가 상대방 적극적 요구에 따른 것이고 그 이행에 들어간 비용 지급에 대해서 이미 계약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상당 관계에 있는 손해에 해당이 되겠죠. 자, 5번 발표하세요. 그러나 경장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지출한 뭐 제한서, 견적서 작성 비용 등은 손해배상 범위에서 뭐한다? 제외가 됩니다. 이건 거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금액들이죠. 아니, 제한서를 제출하는 것은 뭐예요? 제한. 저쪽에서 뭐 하더라도 안 하겠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거절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평가되는 비용들은 뭐야? 제외된다는 거죠. 또 이것은 상대방이 뭐 한 게 아니에요. 신뢰 발생하기 전 지출 비용이죠. 이건 제안하기 전, 만나기 전부터 만들어 놓은 자료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은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거기 2번하고 5번. 조심하시고요. 자, 67번은 동생 관계 있지 않는 것. 이거 맞췄겠지. 몇 번? 1번이죠. 거기 키워드가 뭐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야. 이거 언제 하는 거죠? 종료 후. 두 번째,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 그죠? 그리고 그냥 바로 이사 가면 어떻게 돼?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뭐 당하지 않고 기각당하지 않고 등기가 딱 기재가 되면 일단 기재되는 시점에 대항력 우선 면제권 취득하고 다만 그 이전에 대항력 우선 면제권 있으면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가 돼. 그 다른 곳으로 이사 간 거야. 보증금 반은 요구하죠? 주인은 당연히 뭐라 그래요? 임차권 등기 뭐라? 조달하러겠지. 근데 미안하지만 뭐가 선의 의무? 무슨 관계가 아닙니까? 동생 관계가 아니면 한쪽은 변제기고 한쪽은 변제기 아니란 말이야. 어느 게 변제기? 보증금 반환이 변제기고 임차권 등기 말소는 후 이행 의무란 말이야. 그럼 선 이행 의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어디 들어갔어? 채무 불이행 들어갔어. 이행 지체에 빠져서 지연 이자를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이자요? 다 돈 때문이라는 거야. 돈. 야, 너 왜 안 주니? 그러면 지연 이자 붙이려면 뭐 논리가 있어야 될 거야. 논리. 그 논리 따라서 이러라니까 동생 관계 아니니까 선 이행무자는 지체 책임을 져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1번이었고요. 다음 68번. 제3자를 위한 계약 관계죠. 68번도 반드시 맞춰야 될 지문이죠. 그거 나올 때마다 맨날 이렇게 해야지. 둘이 무슨 계약했다. 매매 계약했다. 그럼 돈을 갖다가 원래는 누가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뭐라고요? 병이 왜 나와? 을이 갑한테 주는 게 맞잖아. 근데 갑이 나한테 주지 말고 얘한테 좀 주라. 그래서 얘가 뭐 했어? 요청을 했고 얘가 알았다, 알겠다 해놓고 얘는 수익자다, 수익자. 그러면 얘기했잖아. 이 을은 이 갑병에 뭔가 관계가 있겠을 거 아니야. 이 갑병에 뭐가 있어도 혹시 문제가 있어도 관여할 바가 아니잖아. 그럼 계약 안에 있는 을이 이 병한테 뭐 하면 된다?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없지. 이게 문제가 있어도 이건 그들의 문제지. 여기 이 내용대로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야. 다만 어디 문제가 있으면 이 을이 어디에 문제가 있으면 매매의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이 을은 이 문제 가지고 당연히 이자한테 뭐 할 수 있어? 당연히 항변할 수가 있죠. 그렇고 이 매매가 기본관계다, 대가관계다. 그게 명칭 잡아준 거야. 이게
기본이지. 그러면 이게 무슨 관계고? 이걸 뭐라 한다? 대가 관계라 한단 말이에요. 이 기본 관계를 다른 말로 또 뭐예요? 이렇게. 무슨 관계? 무슨 관계? 을이 병한테 돈 주지. 그럼 갑으로부터 보상 받는단 말이에요. 무슨 관계? 헷갈리면 기본 보상 이렇게 기억해. 뭐라고? 기본 관계가 뭐다? 보상 관계. 맞춰서 한번 보세요. 68번은. 맞춰야 돼. 자, 그럼 거기 1. 병이 갑한테 수익 의사 표시하면 병을 위한 갑을세의 관계가 성립한다. 자세히 함께 보세요.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때가 돼서 계약 내용에 따라서 병이 무슨 표시를 할 거야? 무슨 표시를 해요? 수의사 표시를 하겠지. 누구한테? 돈 달라 할 거 아니야. 그럼 수의사 표시하면 병이 뭐야? 자신의 뭐야? 권리 발생하는 거지. 아, 이 계약은 이미 뭐야? 계약은 이미 성립했잖아. 그러니까 수의사 표시는 자신의 권리 발생 요건이지 이 제3자간 계약의 성립 요건과 관계가 없죠. 두 번째, 병의 권리가 확정된 후 갑을은 변경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자, 갑의 귀책세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병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예, 병은 계약 당사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갑은 병이 계약을 뭐하는 경우?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누구 사이? 을, 병 사이. 어? 이게 뭐 잘못됐다. 내가 거꾸로 했네 이거. 미안해요. 을 뭐예요? 갑 이렇게 돼있네. 그죠? 그럼 돈은 누가? 돈은 갑이 누구한테? 이렇게 되겠죠? 됐겠죠? 그럼 보세요. 네 번째, 갑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병이 뭐 하는 경우?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누구 사이 관계? 을, 병 사이 관계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답 몇 번? 4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병이 미성년자도 관계 없죠? 동료 수의사 표시를 명시적으로 해야 됩니까? 시험 볼 때 명시라는 말은 없어. 전부 다 뭐야? 명시적, 묵시적. 다 가능해요. 68번 정답 4번. 제3자간 계약도 꼭 어딘가 붙어 있다. 69번은 계약의 뭐죠?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정답은 3번이죠. 해지 효과로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지만 모전 해지 의사 표시 전 해지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관계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물권을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뭐하지 못한다? 해야지 못한다. 이 제3자는 뭐뭐 묻지 않을 것이다. 선이 악이 묻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런 거 있죠. 해제가 된 후 무효 등기에 연결된 누구는 제3자가 선의는 부호받고 악의는 부호받지 못합니다. 69번의 1번은 자 해제권은 당사자 간 계약으로 발생할 수 없다. 약정 해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계약이 합의가 해제가 되면 합의한 내용대로 가면 되는 거지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네 번째, 제3자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한 후 격려 받은 후 매도인의 계약을 뭐했다? 해제가 됐죠. 매도인은 복귀된 소유권에 기해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다섯 번째, 매수인의 뭐로 인해서 목적물 소유권 이전 이행 불능이 됐습니다. 매수인은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까? 뭐가 기억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상무 계약에 뭐 있었어요, 여기? 위험. 부담 있었고. 그다음에 체불로 인한 뭐가 있었어? 이행 불능 있었지. 이건 어떤 일이었어요? 갑한테 뭐가 있고 을한테 잘못이. 위험 부담은 갑한테 잘못이 없고 을한테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지. 또 갑도 뭐가 없고. 그럼 누구 잘못으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그럼 무슨 부담 문제야? 근데 감히 지가 잘못해놓고 얘한테 이걸 적용한다고요? 입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 법정 해제. 그 다음. 이거 적용하면 안 되지. 을이 잘못했으면 이거 적용해야 되지. 법정이 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자, 69번 정답 3번이었습니다. 법정 해제 548조이겠고요. 답 70번입니다. 계약 해제 관련 판례 태도가 틀린 것. 자, 1. 매도인의 매매 계약상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뭐한다? 해제. 상대방의 잔대금 지급 의무가 매도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생관계에 있다더라도 이행 제공할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죠. 이미 뭐가 됐기 때문에? 이행 불능되기 때문에 이행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쌍무 계약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뭐여? 명백히 표시한 경우. 그냥 가로 묶어봐요. 설령 그 이행 거절 의사 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는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거절 의사를 했지. 근데 다시 뭐 한다고? 이행 거절 의사 표시를 적법하게 뭐 했어요? 철회했다는 것은 다시 이행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본래로 돌아가요. 본래로. 최고. 자기 채무 이행 제공 없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최고를 해야죠. 즉 2번은 그 자체가 문장의 논리 모순이 있다는 얘기예요. 적법하게 뭐 했으면? 철회했으면 본래의 이행 지체란 얘기야. 그럼 뭐예요? 최고를 해야죠. 세 번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 그 계약 이행으로 인해서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 이익 배상을 구하는 것이 뭐하지만 원칙이지만 그에 가름해서 그 계약이 이행대로 믿고 지출한 실익 배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정답. 그 다음에 네 번째 겁니다. 계약 해제 시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게 되어 해약 당사자는 각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 경우 계약 해제로 인해서 원상회복 등기 등이 뭐하기 전 이루어지기 이전 해약 당사자와 양립되지 않은 법률관계 가지게 되었고 계약 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대에서는 계약 해제를 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70번에 4번 박스 하세요. 69번에 3번과 연결하세요. 70번의 4번은 언제 후? 해제 후 선의는 부호받고 악인 안 되죠. 근데 해제 전은 완벽 권리를 갖고 있으면 선악 불문. 그러니까 69번의 3번은 뭐죠? 전. 해제 전 선의 악이. 70번의 4번은 해제 후 누구만? 선의는 되고 악의는 안 되죠. 이것도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다가 이제 계속 문제 풀다 보니까 딱 정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몇 번 들어야 되지. 한 번 되는 건 아니고요. 몇 번 이게 듣다가 딱 정립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까먹지 않고 그냥 그런 문장 나오면 마칠 수 있어요. 70번 2번이었습니다. 71번 이약 일방 약 했었죠? 자, 자연스도 학답을 뭐예요? 받지 못하면이죠. 자, 그 다음에 71번 1번 조심해야 되겠죠.
약 완결권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은 뭐가 아니고 소멸시효가 아니고 뭐다? 제척기간. 형성권 3종 세트. 이약 완결권, 해제권, 취소권. 특히 146조는 조문이 있지. 추인 기준 3년, 법률행위 기준 10년 있잖아. 그건 소멸시효가 아니고 뭐다? 제척기간.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형성권은 무엇이 아니고 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기간. 됐죠? 제척기간은 현재 뭐하고 있어도, 점유하고 있어도 의미가 없어. 그래서 뭐야? 10년 경과 무조건 뭐 한다? 소멸. 그래서 70번에 예약 완결권 나오면 등기 청구권하고 같이 기억해 두세요. 무슨 권? 매매위의 등기 청구권하고 일방 예약의 예약 완결권을 같이 묶어서 기억하란 말이야. 다음 72번 이것도 좀 조문 가지고 장난친 건데 72번은 3번입니다. 매매 계약 당시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매도인이 그 재산권 일부나 전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근데 전부일 때만 해당하지 일부일 때는 아니에요. 이게 570조 밑에 570 봐보세요. 571조가 있을 거야. 뭐라고 됐어요 여기? 응? 잠깐 줘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자, 567조가 타인 권리 매매죠. 570조가 동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죠. 예? 그럼 570조 들어가면 매수인은 선함 묻지 않고 해제할 수가 있어. 근데 571조가 있잖아. 그럼 동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앞에 거 앞에 거니까 뭐예요 전부 다? 타인 권리 매매,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을 때 쓰는 얘기란 말이야. 근데 571조는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 목적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지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권리를 뭐 해서? 취득해서 이전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 전부의 일부야. 전부란 말이야. 그럼 매도는 계약 손해를 뭐하고? 배상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어? 해제할 수 있단 말이야. 아셨습니까? 그럼 이때 571조는 권리 전부일 때 쓰는 조문이지 권리 일부일 때 쓰는 조문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심했어. 뭐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틀렸다고 너무 실망할 건 없어. 572조는 언제 써먹는 거다? 권리 전부. 또 물어볼게. 권리 전부일 때 자, 선의는 해제할 수 있지. 그죠? 악의도 해제할 수 있지. 그 이 지문이 맞는가 봐.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알았던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죠. 악의무로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 해야 된다. 그러면 선의는 안 날로부터 1년이고 악의는 계약한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된다. 맞다 틀리다? 틀려요. 그런 조문이 없어. 그 조문이 없단 말이야. 권리 일부 수량 부족 그때는 그게 들어가. 그런 규정이 있는데 권리 전부일 때는 그 1년 이런 규정이 없어요. 에? 아 모르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거기 72번 정답 몇 번? 3번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다음에 73번 갈게요. 자, 임대차 설명증 틀린 것 같았어요. 정답은 2번. 임차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데 임차는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뭐하고? 통제해야 되고 임대인 행위가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라 하더라도 생각해봐요.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뭐예요? 행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논리 모순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5번 조심하세요.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마하기 전, 등기하기 전, 제3자가 토지에 관해서 물권 취득 등기했죠. 그럼 어느 등기가 빨라요? 토지 관련 물권 취득이 빠르죠. 그자한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73번 5번 참고했습니다. 74번 갈게요. 을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전한 갑수의 토지를 10년간 뭐예요? 임차. 지상의 건물을 뭐했다? 신축했다. 자, 1. 기간이 만료했을 때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 을은 계약 갱신을 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뭐가 기억나요? 토지 임차인 네모 지상물 건물 임차인 네모 부속물 지상물일 때는 네모가 뭐다? 갱노. 기억 안 나요? 토지 임차인 들어갈 때 쭉 내려가서 무슨 물 들어가죠? 건물 임차인은 쭉 내려갈 때 부속물 들어가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 네모 들어간다 그랬잖아 이게. 네모. 예? 여기도 뭐야? 네모. 여긴 뭐가 들어가고? 갱신청구 노. 여기는 동의 얻었거나 뭐한 경우? 매수한 경우. 그럼 여기 이거 행사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1번 지문이. 예? 그럼 이 갱신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절할 수 있잖아. 뭐 할 수도 있고 yes 할 수도 있고 no 할 수 있잖아. yes 되면 갱신 되는 거고 no 하면 그때 들어가는 게 뭐다? 지상 매수권. 근데 두 번째 채불로 인해서 해지가 되면 매수권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 갑과 을의 뭐로요?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뭐하고 해약하고 을이 뭐해서 자진해서 일체 포기한 약정은 뭐예요? 아니 이게 잘 들으란 말이야. 계약 체결하면서 임차인은 지상물 포기를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어. 계약하면서 임차인은 지상물을 뭐하라? 포기한 특약은 효력이 없어. 근데 이건 합의 이거 잘 보라. 합의요. 그다음 또 자진해서 아니 스스로 하겠다는데 그거 뭐 말릴 필요 있어요? 없지. 근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질문이 없는 것까지 막 생각하지 막 다시는 바쁘니까. 그러니까 글씨를 또박또박 읽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아 생각해. 거기 해약 합의 있다 그랬지. 그다음 뭐 했어? 자진해서. 그건 말 필요가 없어. 그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 하다? 또 3번 쓰셨구나. 잘했어요. 이제 깜짝 놀라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문제 풀다 보면. 네 번째, 을이 설치된 지상 건물이 갑수의 토지 인접한 병토지에 걸쳐 축조됐죠? 전체 매수용으로 안 되지. 당연히 임차 지상에 있는 것만 매수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정답은 5번이에요. 을의 건물 매수용권 행사만으로 갑을세의 시가 의한 매매유사 법률관계가 성립하지요. 물어볼게요. 이 매수용권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아니야, 형성권이야. 무슨 권? 이건 형성권이지. 이 갱신은 뭐고? 청구권이야. 예수는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매수용권은 형성권이니까 상대방이 거절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매매가 형성된다. 그래서 갱신 청구 들어갈 때는 배꼽으로 딱 놓고 인사를 해드리기. 공손하게 해주십시오. 예스 하면 감사합니다. 그럼 노했죠? 그럼 이제 풀고 껌 씹어가면서 야 그러면 사라. 사 임마 이렇게 한다는 말이야. 반만 해도 좋다는 얘기야. 무슨 건? 형성권. 그럼 들어볼게요. 지상물 가지고 유치권 돼야 안 돼? 돼야 안 돼요? 글자 맞추기 해보라고 했잖아. 글자 맞추기.
안 되지. 단 매매가 됐으면 주고받는 건 무슨 관계? 동시이행관계. 다시 지상물 매수한 건 뭐로 안 된다? 유치권은 안 돼. 에? 근데 매매가 형성됐으니까 매매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 주고받는 건 무슨 관계야? 그렇죠. 유치권은 2편 물권 소속이고 동생관계는 3편 채권 소속이야. 아시겠어요? 똑같이 물어볼게. 부속물 가지고 유치권 돼 안 돼? 그럼 이것도 형성권이지. 매매가 됐지. 매매가 된 후는? 주고받는 것은 무슨 관계다? 동생관계. 14번 5번이었고요. 자, 75번은 정답 1번. 주택임대차법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뭐하면서 거주하면서 직접 점유하는 것뿐 아니라 타인 점유를 매결해서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뭐 될 수 있다? 인정될 수 있죠. 다만 뒤에 어떻게 인정돼? 간접 점유자는 주둥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신경 쓰지 마시고 직접 점유자가 주민등록이 돼 있을 때만 보호받아요. 아셨습니까? 간접 점유자가 주민등록이 돼 있다 하더라도 직접 점유자가 뭐가 안 돼 있으면 주민등록 안 돼 있으면 간접 점유자는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간접 점유자가 뭐가 안 돼 있어도 직접 점유자가 뭐가 돼 있으면 간접 점유자 보호 된다. 70번 몇 번? 1번이 될 것입니다. 자, 2번은 같은 날짜, 주민등록 날짜와 그 주택의 저당권 날짜가 같은 날짜 들어가면 주민등록 다음날 오전 0시가 되기 때문에 저당권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 뒤에 있으니까 경락인은 뭐 할 수 없다. 나중에 대응할 수가 없다. 3번은 좀 문장이 좀 약간 좀 어색해요. 뭐냐면 주임법상 대항력 우선면제권 양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일명이 뭐라면 초강력 울트라 슈퍼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면제권은 뭐에서 주택에 대해서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뭐요? 대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임대차 해제하겠다는 얘기지. 자, 보증금 전액을 뭐요? 배당 받을 수 뭐야? 있는 경우라도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납부해서 소유권을 뭐한 취득한 이후 부동산 사용 수익은 매수인 관계에서 무슨 이득? 부당 이득이 성립한다고 돼 있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야 돼. 뭐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자, 보증금 전액이 뭐가 되지 않았다면, 받지 못했다면, 보증 전액 뭐 하지 못했다면, 배당 받지 못했다면, 자,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뭐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존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용 수익은 뭐가 아니다. 부당 이득 아니다. 그죠? 뭔가 좀 그런 문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 놓고 다짜고짜 그냥 부당이득 성립한다 그러니까 문장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좀 깔끔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네 번째, 기존 채권으로 보증금 전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아니 여러분들 전세권도 뭐 있어요?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해서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똑같이 뭐 기존 채권을 뭐로 해가지고 보증금으로 전환해가지고 에? 대항할 수 있어 없어요? 대항력 가질 수 있죠.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임차주 일부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적용됩니다. 75번은 옳은 것 1번. 자, 76번은 틀린 지문이 4번. 주택 임차인이 주임법상 대항력 갖춘 후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임차주택 소유권이 양도돼서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죠. 임차인은 양수인뿐만 아니라 양도인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누구한테만? 양수인에게만 청구한다. 이게 전세권도 똑같잖아. 전세권 갖고 있는데 주인 바뀌면 전세금은 누구한테만? 신소유자지. 누군 아니다. 전소유자 아닙니다. 4번 정답이고요. 77번 틀린 지문은 5번.
구분소유자 의무 위반 시 관리인 또는 지정 구분된 소유자는 당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분 및 대상권 경매에 매울 것을 법원에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명한 재판이 확정됐죠. 그럼 청구한 자는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재판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만약에 경매를 신청하지 않죠? 네? 그러면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다릅니다. 재판 확정되면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경매 신청할 수 있지만 확정된 날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경매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5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자, 78번 갈게요. 78번은 정답이 3번. 아까도 했었어요. 전유 부분이 주, 대지 사용권 내지 대지권은 뭐예요? 종. 그러면 전유 부분에 저당권 설정되면 어디에도 미친다? 대지권에도 미친다 하셨습니까? 무슨 관계? 주, 종 관계. 4번 발표하시고요. 전유 부분이 여러 사람 공유일 때 공유자는 관리된 집회 의결권 행사할 1인을 정하는 규정 무슨 규정? 잘 생각해 보세요. 집합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단체법이죠. 그럼 당연히 그 규정은 무슨 규정이겠어요? 아니, 특별법은 왜 만들었겠어? 당연히 무슨 규정이겠다? 강행규정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79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이야기죠. 갑은 자신의 주택에 대해서 을에게 전세권을 뭐하노? 설정해 준 후 벽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이행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시켜주기라고 벽 앞으로 뭐 해줬다? 가등기. 그 다음 그 갑은 또 정으로부터 융자 받으면서 또 정한테 뭐 설정받았다? 그러면 네 사람 나오네, 그죠? 쭉, 을, 전세권, 그 밑에 병, 가등기, 정, 에? 근저당. 그럼 선, 후가 있네. 선, 후. 변제를 받지 못하자 병은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고자 한다. 그럼 이 사람 뭐고요? 선순위 권리자, 밑에는 후순위 권리자, 갑은 명칭이 채무자 등 이렇게 나오겠죠? 가등기 담보권자죠? 자, 1. 을의 전세 기간이 만료했으나 전세금 반환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을은 주택 법원 경매 신청할 수 없다. 어이, 선순위 권리자 자신의 모도래에서 모도래에서 기간이 뭐가 되고 만료가 되고 그 다음에 아니 전세금 뭐 하지 못하면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뭘 빠뜨려서 이행시 빠뜨려서 뭐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경매권 있죠. 틀렸죠. 두 번째, 병이 적법한 실행 절차를 거쳐 위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면 을의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이 사람이 가등기에서 뭐 하더라도요, 본등기 하더라도 이건 뭐하고 인수고 이건 뭐예요? 소재죠. 틀렸죠. 세 번째, 병은 소유권 취득이나 이미 환가에 의한 실행 방법만 취할 수 있고 위 주택에 대한 경매 법원에 신청할 수 없다. 아니죠. 둘 중 하나죠. 가등기, 본등기 요 과정을 선택하거나, 그죠? 권리 취득이죠. 또는 뭐죠? 뭐 할 수 있어요? 경매 할 수 있죠. 둘 중 하나지. 틀렸고. 네 번째, 병이 청산 절차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한 경우 병은 소유권 취득할 방법이 없다. 자, 청산 절차 하지 않고 본등기 하더라도 나중에 청산 절차를 하게 되면 실체 관계에 뭐 하기 때문에, 부합하기 때문에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네. 병이 갑에 대해서 지급할 뭐가 있다면, 청산금이 있다면 누군? 누구요?
정은 뭡니까?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뭐 했다? 청구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뭐야? 청팀하고 뭐야? 백팀 얘기 아니야? 청팀은 누구하고 누구예요? 선수원이 권리자가 있고 옆에 호수원이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누가 있고요? 가등기 채권자가 있고 밑에 채무자 등이 있죠? 누구하고 누구는 한 팀? 이게 청팀 아니야? 목적 부동산 가격 가로 열고 자신의 가등기 담보 채권액 더하기 인수하는 선순위 더하면 뭐다? 청산금 안에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쪽은 백팀 뭐 받을 자? 청산금 받을 자. 누가 먼저 받아야 돼? 얘가 받고 남는 거 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청산금 평가액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이쪽은 뭐 받을 자? 청산금 무슨 자예요? 받을 자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누가 먼저 받고 이렇게 받고 모자라면 가는 거야. 잔액 있으면 가는 거예요. 정답 몇 번? 5번. 자, 80번은 형태가 뭡니까? 응? 무슨 형이다? 중간 생략형이죠. 자, 갑은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데 을은 뭡니까? 네? 재산상을 뭐하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뭐한 거야? 또 부랴부랴 누구한테 가서? 병한테. 사람 이름만 순서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누가 산 거지요? 을. 갑의 걸 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또 재산 은폐하기 위해서 또 병한테 가서 양해를 받았죠. 예? 그 뭐 이게 명의신탁한 거죠? 자, 명의신탁 약정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매매계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또 부탁했지. 그래서 이 사람의 등기가 얘한테 등기가 넘어갔지. 등기 없죠 지금. 그러면 물권 변동이 일어났죠. 자, 물권 변동은 유효 무효? 무효죠. 이거 지금 무슨 형? 중간 생략형이죠. 자, 갑으로부터 병 앞의 수익권 이전 등기는 무효 맞아요? 무효. X대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다? 갑이다. 두 번째, 갑으로부터 병 앞으로의 수익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그 말은 맞죠? 근데 을은 갑에 대해서 매매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아니, 이 계약은 뭐 함으로? 위유 아니에요. 준 돈 달라면 안 되지. 2번 틀렸네. 세 번째, 병이 을에게 임의로 등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실체 관계 뭐 한다? 부합. 그럼 두 가지 방식이야. 병이 인간의 길을 가서, 무슨 길을 가서? 이렇게 넘겨줄 수 있단 말이야. 얘가 만약에 인간의 길을 가지 않고 비토를 놓으면, 을은 천상 이렇게 가야 되잖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되지. 얘가 안 해주면, 어차피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임의적으로 가더라도 실체 관계 모함으로. 부합함으로 등기 뭐하다? 유효. 네 번째, 을은 누구를 대위해서? 얘가 반항하면 천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 갈 수밖에 없지. 그게 몇 번이다? 4번. 을은 누구를 대위해서? 갑을 대위해서 병명의 수익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80번에 3번은 얘가 임의자 준 거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만약 이거 안 해주면 이렇게 해서 갑을 대위해서 일로 갔다 이룰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다섯 번째, 병이 토지를 정한테 팔았다. 정은 뭐만 묻지 않고 선이 악이 묻지 않고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 80번은 무슨 형? 중간 생략형이었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지금까지 사회하시면서 이제 많이 실력이 좀 늦었어요.
뭐 그냥 다 지쳐가지고 추석 때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가실 때 법정 갖고 가세요.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